오늘은 호박 기세를 만들 거예요. 호박 기세를 만들려면 골수도 파야 되고 내장도 파서 건져내야 되고 입도 째고 코도 째고 수술할 게 많아 여러분. 작업 시작합니다 여러분. 자, 작업 시작해야지. 자, 먼저 머리통을 째게 해야 돼요. 자, 나 오늘 말 많이 안 할 거야. 말 시키지 마. 조각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. 언제 이렇게 밥하고 있는 겨? 골수를 꺼내기 위해서는 머리 뚜껑을 따줘야 돼. 머리통을 땄어. 머리통 땄어. 좋네. 이제 호박 내장을 파줘야 돼. 눈 안에 뭐 왜 이렇게 많아? 다 팠어, 깨끗하게. 그치? 골수도 깨끗하게 하자. 자, 이제는 눈, 코, 입을 째야 돼. 나 작업 들어가. 아이씨, 눈이 찢어졌어. 아이씨. 내가 예쁘게 해줄게. 어? 눈에 부어졌다. 드디어 오른쪽 눈 뺐어. 어때? 먹고 싶지, 누나? 아유, 왜 됐어? 왼쪽 눈도 뺐어. 어때? 이제 코를 찔게. 코는 빨리 끝나. 이제 입 잰다. 애들은 따라하면 안 돼. 이빨 뺀다. 이쪽이 안 잘렸어. 이런 실수. 이빨 안 다치게 입술 잘랐어. 잘했지. 이제 완성된 거야.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야. 봐봐, 너 왜 가만히 안 있어? 어때? 작품 나왔지? 자, 완성!
완성이야.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야.